투움바 파스타 만들어봤습니다. 투움바 파스타 준비해보겠습니다. 인스턴트 한데 단순히 식품이죠. 투움바 파스타에 이 파스타와 그리고 치즈 파우더, 그리고 분말 파우더 여기에 이것만 해먹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원래는 새우를 두 개 더 넣으면 더 좋은데 오늘은 우리가 햄이 있으니까 우리 미선상 이거를 얇게, 이거는 내 맘대로 레시피예요. 자, 내 맘대로 레시피. 새우가 있으면 새우를 넣으시고, 야채는 다른 걸 넣으셔도 되고, 있어도 괜찮아요.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. 파스타는 까르보나라처럼 스파게티 뭐 이런 것처럼 우유를 넣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. 우유 이 정도 물 대신에 우유를 넣는다고요? 물 대신 우유, 네, 물 대신 우유를 넣고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와 같은 그런 느낌. 네, 치즈와 뭐 이런 것들 넣으니까 일단 이제 우유가 물을 흐르면 나중에 면을 넣고 이제 다시 시작해요.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와, 맛있는 투움바 파스타. 라면보다 라면이 훨씬 더요? 라면보다 조금 더 끓여야 되죠? 아니요, 더 끓여요. 얘는 좀 익어서 나오는 거예요? 네, 라면보다 1분 더 끓여요. 괜찮아, 그거 마음이야. 아, 내가 많아서 해줄게. 너무 많이 해도 귀찮지. 그거 자꾸 뜨잖아.
이렇게 조금 국물이 자작자작 있을 때 이제 분말 스프를 넣어요. 분말 스프를 넣고 이제 조금 더 끓여주는 거예요. 조금 걸쭉해질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좀 크림 파스타 이렇게 이제 걸쭉해지죠. 여기다가 물 대신에 우유를 넣기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해요. 통과 파스타 여기에는 물 넣어도 되고 이제 우유는 우유 넣어도 된다고 써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제 레시피예요. 집에서 이 순서로 만들어 먹으면 좋고 네, 나중에 면을 따로 삶아서 한쪽에서 바로 따로 삶아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. 근데 여기다 넣어서 넣으면서 걸쭉해져야 되니까 우유가 스며들고 이렇게 저기 스파게티 면이 좀 질겨서 안 질겨요. 이건 하나도 안 질겨요. 아니, 이거 산 거 말고, 아니,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어. 아, 네. 네네, 그거는 따로 삶아야 돼. 스파게티 면이 쫄깃쫄깃하면서 따로 삶아서. 네네, 따로 삶아야 돼. 그러니까 이거는 안 질긴데, 네네. 따로 삶은 거는. 네. 자, 이렇게 됐어요. 이제 불을 끄고,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회를 자른 게 있죠.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씩 섞어주는 거예요. 취향대로. 예쁘게 접시에 담아볼까요? 고맙다. 이렇게 먹자 갑니다. 맛있겠다. 여기다가 그 파프리카나 이런 거 같은 거 마늘은 재료가 섞어서 그 양파하고 마늘을 파운으로 썰어서 마늘을 이렇게 파운으로 썰어서 그거 넣으면 훨씬 더 완성된 투움바 파스타. 완성된 투움바 파스타. 맛있겠습니다. 저기 있는 맥주는 뭐예요? 제 거잖아요. 맛이 어떤가요?